리타의 미니카. 리타의 미니카의 로버트. 리타 로버트. 레온의 미니카의 로버트. 리타 미니카, 레온 미니카의 로버트 변신. 오늘은 리타예요. 리타의 로버트 너무 귀여워요. 웃겨요. 오늘은 리타의 종이 비행기. 리타의 종이 비행기는 부메랑이에요. 종이 비행기를 날리면 다시 나한테 돌아와요. 리타의 종이 비행기도 색종이 한 장으로 만드는 비행기예요. 귀여워요. 쪼끄매요. 사이즈가 작아요. 리타의 종이 비행기. 상어레온의 종이 비행기. 리타의 부메랑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볼게요. 빨간색 한 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너무 간단해요. 우선 흰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 접기를 한 번만 접어주세요. 한 번. 그 다음에 펴서 지금 접은 중심선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세요. 앞에 뾰족한 부분을 먼저 뾰족하게 하고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이쪽 됐으면 그 반대쪽도 똑같이 뾰족하게 꽃갈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아이스크림 같이 생겼죠? 이렇게 잡고 이 상태로 아이스크림. 여기 이 뾰족한 부분을 여기 딱 이 선에다가 맞춰서 접을 거예요.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반으로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접혀있는 중심선이 있어요. 그 중심선에 맞춰서 이쪽도 한번 접고 이쪽도 한번 접을 거예요. 여기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렇게 중심선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세요. 중심선에 맞춰서 이쪽도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흰색의 제일 뾰족한 부분을 여기다가 딱 가져와서 접어주세요. 세모로. 거의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 중심선에 맞춰서 반으로 접어주기만 하면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 여기가 연결된 가운데 부분이죠? 이렇게 반. 여기 일자로 된 부분.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여기가 연결된 부분. 어떻게 하냐면 여기 뾰족한 부분. 여기 뾰족한 부분에서 조금 떨어져서 한 0.8cm, 1cm 정도 조금 떨어져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 뒤에 일자로 된 곳에 여기 끝부분이랑 이렇게 연결해서 대각선으로 접을 건데 그게 비행기의 날개가 돼요. 이것만 접으면 다 접은 거예요. 완성이에요. 이렇게 접었어요. 앞에 머리 뾰족한 곳에서 조금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접었으면 뒤로 돌려가지고 또 똑같이 여기 앞에 뾰족한 부분에서 0.8cm 정도 떨어져서 접고
여기 꼬리까지 대각선으로 접을게요. 그때 뒤쪽이랑 동일하게 접으면 돼요. 완성! 완성이에요. 살짝 피면, 두 날개를 피면 완성. 짠! 너무 쉽죠? 근데 앞에 부분에 의해서 곡선을 그리면서 회전을 하면서 날아다녀요. 다시 나한테 돌아올 때도 많아요. 이렇게 잡고 날려보세요. 회전하면서 나한테 돌아오는 부메랑 비행기인데 한번 하지 말고 여러 번 재밌게 놀아보세요. 귀여워요.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수고 많았어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